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간담회를 통해서 선국 후당의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정당의 정치 일정으로 더 이상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양당 대표는 철저하게 존중하고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도 했습니다. 필요하면 오늘 평안이도 모여서 여러가지 문제를 토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야당과 다시 한번 회복을 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또 법률과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예결위도 가능하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수조정 소위를 이제 우리 장윤석 간사님의 중심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